다간 시리즈는 다 갖고 싶었다. 너무 작다. 아. 어, 편하게 보세요. 용자분들을 완성! 아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우리 전설의 용자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본 용자로 불리는 전설의 용사 다간입니다. 예스! 다간! 컴온! 컴온! 30여 년 전에 이 용자물을 새롭게 굿스마일에서 이렇게 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요게 이제 가격대는 24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발매가 된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채 사놓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나중에 카온까지 오면은 또 같이 합체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비닐도 안 뜯었어요. 아 이거 빨리 비닐 뜯고 칼 정신 차려.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기억나는 1순위가 사실 이 다간 스카이세이버 이쪽 애들이거든요. 근데 40대 아재가 10대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굉장히 리뉴얼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그 다간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뭔가 클래식한 박스입니다. 또 그 뭐 반다이나 또 다른 애들하고 또 달라요. 이 뒤쪽 보시면은 아 요렇게 세대가 합체한다. 뒤에 그 지구 모양 탁.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간 X라고 써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대신에 다간 Z로 합체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약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간 시리즈는 다 갖고 싶었다. 뭐지? 자,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DX 시리즈의 가오가이거 이런 거 만지다가 센티넬 가오가이거 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작네요, 그죠? 느낌이 좀 작아요. 플라스틱 박스 좀 빼놓고 와, 이렇게 설명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진짜 작아요. 와, 야 이거 나름의 이거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인데 좀 작다. 오, 실제로 DX 시리즈랑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는데, 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상훈 TV 뮤지엄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쪽에 로봇 시리즈는 이미 지금 다 이사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네, 다간도 같이 다 딸려갔네. 나중에 제가 카옹, 다간 뭐 합체한 모습 전부 다 DX 시리즈랑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 본체에 그냥 집중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라이너도 뭐 귀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시리즈들은 조금 다른 느낌. 어스파이터도 좀 작죠. 그리고 나머지 뭐 프로포션 파츠들, 무기들 그리고 스탠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커뮤니티에 떠도는 그 이슈는 요 친구입니다. 여기 지금 창문 세 개가 조금 아래쪽으로 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좀 꺼져 있죠. 여기 뭐 창문들 없는 것도 뭔가 초반에 그 프로토타입 나왔을 때랑은 뭐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나와준 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하고 2인승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최대 시속 뭐 한 400km까지 나오는 그런 설정이고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만화에서는 실제로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근데 또 반다이 DX 시리즈에서는 또 요 사이드미러를 또 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중에는 얘가 맞는 거죠. 이렇게 휠에 대한 디테일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너무 작다. 아 진짜. 자 그리고 어스파이터입니다. 약간 날개 자체가 예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좀 길쭉하네, 그죠? 만화 설정상은 이게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쭉 빠진 느낌이 맞고 DX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좀 통통이들이에요, 그죠? 이쪽에 보시면 콕핏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3면이. 요런데 아 도색 불량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팔 쪽에 빨간색 있습니다. 안 지워지나? 이렇게 좀 미스가 있으면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장난감은 장난감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랜딩 기어가 아래쪽에 있고요. 가슴팍 보이는 여기 위에도 바퀴가 두 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딱 세웠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요 뒤쪽으로 이렇게 거의 꽂습니다. 다리를 좀 만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지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막 거슬리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딱 이 기차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조금 뜹니다. 네, 여기는 딱 맞는데, 그렇죠? 크게 막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 다간을 이제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지만 너무나 예쁜 녀석입니다. 뭐 보시면은 요런 프린팅들, 그죠?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요런 프린트들 뭉개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스티커 같기도 합니다. 관절들의 움직임들도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특히나 다리 관절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렇게 다 벌릴 수 있다라는 거 좋고요. 네, 이런 무릎들 움직였을 때 다리, 그죠? 이런 부분들 반갈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다 좋아요. 옆모습도 이런 바퀴 진짜 네 작지만 이런 거 너무나 신경 써서 만들어준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뭐 합체될 때 쓰는 네, 그런 튀어나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딱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죠? 등짐을 이렇게 예쁘게 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까지 접어준다 하면 굉장한 개미허리의 다간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총은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아서, 그죠? 요거를 뭔가 노란색이 별 마크까지는 못 넣습니다. 통째로 그냥 도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간제트 어디가 앞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끄트머리가 보이는 부분 여기가 앞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고 그죠?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돼서 다시 위로 올려주고 뒷부분은 얘를 들어 올려줘서 돌기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려주면 아스파이터랑 합체할 준비는 완료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가슴 부분을 이렇게 뒤로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려주는 이 파츠와 네 여기 가슴 뒷파츠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스 라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구멍을 확보를 해준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을 꽂아줍니다. 좋아요. 어떻습니까? 딱 날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죠? 다간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뭔가 기분이 오묘합니다. 옛날에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이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발매해줬지만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또 있거든요. 아, 진짜, 그죠. 다시 다간으로 변신을 시켜서 여기다가 꽂을 수도 있어요. 옆면에 보면은 파인 홈 있죠? 거기를 두 개를 살짝 무는 겁니다. 요 파란색 덮개를 요렇게 꽉 물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간을 여기에 거치를 시키는 거예요. 세 채 썼어야 됐나? 그레이트 다간 하나, 다간 하나, 이거 이제 다간 제트 하나, 분리 하나, 네 채네? 아우. 전설의 다간 합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클릭으로 걸립니다. 한 번, 쭉 뽑아주고 한 번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관절이 보이는 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리가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포개주는 거예요. 네, 빨간색 앞에 스커트를 옆으로 빼주고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옆부분까지도 그죠 커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에 뚜껑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애프터 이렇게 살짝 맞춰주고요. 그러면은 하체는 완성이 됐고 상체도 이렇게 뭐 돌려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설명서 보겠습니다. 다간에도 굉장히 작은 홈들이 몇 개가 파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얘들을 꽂아주는 그런 형태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겁니다. 뭐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열었을 때 보시면 여기 홈, 네, 아까 다리 뒤꿈치처럼 뭐 내렸던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를 이렇게 올려주면 다간의 얼굴이 나옵니다. 요거도 덮개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는. 그럼 이 가슴 박은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다가 두면 되겠습니다. 이 꼬리 부분, 네, 콕핏을 이렇게 접어주면 뒤에 수납이 깔끔하게 돼요. 뒷모습도 완성. 그리고 스캐너는 빼놓고요. 경찰차에 구멍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앞유리 앞에 여기도 지금 구멍이 하나 살짝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간이 안에 수납이 되고요. 슬라이딩으로 꽉 꽂아서 올려주고 그리고 닫아서 마무리. 또 여기 다리에 꽂아줘야 되겠죠. 다간 X! 색감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예쁩니다. 아, 지구본 진짜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통짜 부품들이 아니고 관절들을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 구부리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요거 자체도 예뻐요. 예쁘지만 이 파츠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 뭐 이렇게까지 해줬나 싶긴 하지만 뭐 저희 같은 컬렉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고맙죠. 그래서 똑같이 이 친구도 뒤에 덮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앞으로 꺾어주고 이렇게 내려주면 하체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금 쪽에 푸시 버튼 눌러서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키를 크게 하기 위한 연장은 아니고 네, 이렇게 발목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연장까지 돼요. 그리고 허리 관절 실제로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이 다간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진짜 허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거에 약간 대체해서 요것도 프로포션 파츠로 바뀌어져 있어요. 요거를 대신에 한번 꽂아 볼게요. 다간 X 프로포션 파츠로 바꿔지롱. 또 이렇게 예쁘게 변형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파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파츠가 또 따로 또 다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이 주먹진 손 파츠 외에 뭔가 멋있게 이렇게 막 어디를 이렇게 그죠? 쫙 펼치는 이런 손 한 쌍, 뭔가를 또 잡고 있는 이런 손이 또 한 쌍,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무언가를 잡는 손 한 쌍 해서 손도 네 쌍이나 들어있어요. 와, 그리고 요거 디테일하게 네 지구본 느낌의 금색, 빨간색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다간 블레이드를 또 만나게 됩니다. 아까 엄지를 좀 내리고 있었던 이 손 파츠들이 네, 관절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예스! 아우, 너무 좋아요. 스캐논도 또 할 수가 있죠. 스캐논은 여기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네 총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고 변신을 해서 얘를 뽑아주면 덕후가 만들었다, 덕후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잡고 여기 잡는 느낌, 그죠? 여기 볼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이런 느낌까지는 이렇게는 줄 수가 있는데 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초필 쌀기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잔! 브레스트 얼스 버스터! 예, 나가라! 안쪽에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도 표현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는 근본 용자로 불리우는 전설의 용사 다간! 그 중에서도 다간 X를 굿스마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용자물 로봇이든 전대물 로봇이든 뭐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다는 거는 또 이런 옛날 로봇 또 팬으로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35,000원 주고 구입했던 그 장난감을 지금은 이제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2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그 추억값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아들과 같이 갖고 놀았을 때 그 행복감,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